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구지뽕이라는 건데요. 삼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구지뽕나무라고 하고 싶으면은 구지뽕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는 좀 믿거나 말거나 한 그런 전설도 있는데요. 오늘 바로 따가운 거고요. 이 구지뽕은 따면은 바로 그때부터 이제 마르기 시작하고 신선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가지고 오시면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2, 3일 안에 다 드시든지 얼리시든지 뭐 잼을 만드시든지 말리시든지 다 하셔야 돼요. 며칠 못 가거든요. 지금 여기에 말랑말랑하고요. 액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이 씻는 것도요. 바구니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살살 이렇게 헹구듯이 씻어야 됩니다. 이게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함부로 주물러거나 하면 다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좀 이렇게 거뭇거뭇한 게 있어도 헹궈서 그냥 쓰시면 돼요. 구지뽕의 효능은 정말 여러 가지 많지만 성인병 혹은 또 당뇨, 다이어트 다 좋아요. 효능은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놓고요. 여기에 성장기 어린이한테도 참 좋대요. 이게 그냥은 먹이기는 좀 그렇고 잼을 만들어 먹이면 참 좋거든요. 전 오늘 이걸로 1kg로 잼을 만들고요. 1kg는 말려서 차도 해보고 다이어트 뭐 여러 가지 효능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나 그 당뇨, 당 성분이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자체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그냥 지금요 이 상태로 말랑말랑 상태로 있죠. 그냥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신맛이 없고 단맛만 있고요. 어떤 특이한 뭐 이렇게 안 좋은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맛있거든요. 제가 한 개 한번 먹어볼게요. 완전 꿀입니다. 진짜 달아요. 이거를 잼으로 만들려면 신맛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레몬 액을 넣으시든지요. 해서 조금 새콤 달콤하게 만들면 맛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름 굴러서 새콤 달콤한 맛을 주면 더 좋고요. 사과 있으시면 사과를 한 개 정도 이렇게 갈아서 넣으시면 이제 레몬 안 넣으셔도 되고요. 이게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단맛보다는 신맛이 많거든요. 이게 이렇게 생긴 크랜베리 냉동입니다. 이게 한 200g 정도 이렇게 한번 섞어보려고요. 이게 구지뽕은 씨가 있어요. 아주 많이는 안 들어있어도 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헹궈줄게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건 하얀 액이고요. 진액이 하얀 그냥 액체예요. 그리고는 되게 더러운 것만 조금 이렇게 좀 손으로 문질러 주고요. 덜 익은 거는 좀 딱딱해서 이렇게 만져도 괜찮은데요. 되게 빨간 거는 물렁물렁해서 잘못 만지면 다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통째로 말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마르고 나면요. 수분을 조금 말려준 다음에 잘라줄게요. 건강을 위해서 드시겠다면은 이렇게 말려서 차로 드시거나 분말로 드시거나 아니면 따려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냉동실에 넣어두셨다가 또 하나씩 꺼내서 갈아 드시면 돼요. 이대로 보관은 어렵지만 또 냉동시키는 건 괜찮거든요. 자, 이렇게 우선 그냥 이대로요. 말려서 중간에 잘라줄게요. 냄비에다가 이렇게 씻은 구지뽕을 1kg를요. 물을 조금 부어주시는 게 좋아요. 종이컵 한 컵 붓고요. 주물러 주겠습니다. 주물러서요. 이렇게 덜 익은 거는 좀 잘 안 부서지니까 이렇게 먼저 삶은 다음에 체에 걸러서 실을 좀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을 켜주겠습니다. 좀 약하게 해서 뭉근하게 끓여주겠습니다. 여기다 끓일 때 레몬 즙 넣으시거나 또 사과를 넣으실 때는 믹서기에 갈아서 넣으시면 되니까 갈아서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 크랜베리를 믹서기에 갈아서 준비하겠습니다. 크랜베리는 믹서기에 갈았거든요. 만약에 믹서기에 이게 안 돌아가면 물을 약간 소주잔 하나 정도 부어주시는 건 괜찮습니다. 끓이면은 다 수분은 다 날아가니까요. 이렇게 믹서기에 좀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크랜베리 200g 넣고 구지뽕 1kg 넣으면 총 1.2kg인데요. 설탕은 많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당도는 한 50%만 잡아서 넣겠습니다. 설탕과 물엿을 섞어서 넣을게요. 제일 약하게 넣고 끓일게요. 그래야지 수분이 좀 덜 줄어들어요. 한 15분 정도 끓여서요.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식혀서 걸러주겠습니다. 뭉쳐져 있는 것만 조금 풀어주겠습니다. 구지뽕 삶은 게요. 좀 식은 다음에요. 넣고
심한 걸러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촘촘한 바구니 하지 마시고 좀 넓은 바구니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장갑 끼시고 손으로 이렇게 주물러 주시는 게 잘 빠집니다. 물을 조금씩 부어주셔도 돼요. 물은 끓으면 다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꾹 누르시고요. 물은 얼마든지 조금씩 더 넣어서요. 이렇게 걸러주시고. 자, 이렇게 계속. 자, 물은 한 2컵 정도만 있으면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는 이제 거의 속은 나가고 이제 껍데기 조금이랑 씨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버리시면 돼요. 더 이상 안 내려가는 거는요, 이렇게 꼭 짜주고요. 이것만 이제 버리시면 돼요. 남은 물로 자, 바구니는 이렇게 씻어주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지뽕 걸러준 거랑요. 저는 크랜베리를 지금 200g 갈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물엿이거든요. 물엿을 1컵 넣으시고, 그리고 설탕을 2컵 넣겠습니다. 총 이렇게 하면은 시간은요, 한 30-40분만 끓여줘도 작은 양이기 때문에 잼이 다 됩니다. 타지 않게 저어주면서 한 30분이나 한 40분 정도만 끓이면서 농도 맞추겠습니다. 좀 저어주면서 조금 쉬다가 또 저어주면서. 지금은 묽어서 튀어오르곤 하진 않는데요. 뻑뻑해지면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약불로 하면은 좀 덜 튀어오르는데요. 너무 불이 세면 많이 튀어오릅니다. 이게 점점 진해지면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돼요. 농도가 짙어지면서 불이 세면 위로 튀어오르는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불은 제가 지금 제일 약하게 했고요. 저는 이 냄비 뚜껑을 이렇게 방패 삼아 이렇게 잘합니다. 도라지청보다는 튀는 게 덜하지만 그래도 이게 튀거든요, 한 번씩.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다칠 수 있습니다. 뚜껑을 이런 식으로 막아가면서 이렇게 살살 저렇게 덮어가면서 하면 돼요. 이쪽을 한 번씩 저어주면 손에다가 공자가 끼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늘 이런 거 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얇은 냄비는 굉장히 잘 타기 때문에요. 손톱만큼이라도 탄 게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타는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손톱만큼도 타는 점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조금 두꺼운 냄비는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약한 불로 한 40분 정도 끓였거든요. 제가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이제 튀어 올라서 팔목에 한 방울 튀었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제 장갑을 꼈고요. 이거 주걱도 자루가 좀 긴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주걱이 오늘 좀 짧아서 좀 그랬거든요. 딸기잼이나 이렇게 새콤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잼은요, 이렇게까지 농도가 진하게까지 끓이면 나중에 식어 놓으면 더 진해지거든요. 굳어지는데 이렇게 신맛이 강하지 않는 이런 잼은요, 걸쭉하게 굳어지거나 그런 성분이 없거든요. 그리고 식어도 그리 크게 많이 걸쭉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농도가 식었을 때 농도도 이거랑 비슷하거든요. 자, 이제 농도는 한 반쯤 줄었고요. 걸쭉하게 됐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불을 끄고요.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은 따로 소독해놓으면 되고요. 한 6시간 정도 말리니까 약간 말랑말랑해졌거든요. 곶감 같아요. 근데 지금 있죠? 이렇게 잘라서 냉동실에 넣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가 맛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너무 되게 바삭 말려봤거든요. 근데 바삭 말리니까 맛이 없어요. 그냥 씨하고 껍질밖에 안 남아서 좀 씹히는 것도 별로고 맛은 없어요. 저는 이걸 한번 차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차는 하니까 별로더라고요. 시커먼 게 좀 많이 둥둥 떠다니고 좀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요 곶감처럼요, 말랑말랑한 요때가 맛있으니까 요대로 이렇게 잘라서요, 냉동시키려고요. 이제 다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더 안 말리고요. 이대로 이제 냉동실 넣어놨다가 한 개씩 꺼내서 그냥 드시면 돼요. 지금이 딱 달짝지근한 게 맛있습니다. 한 개씩 이렇게 집어서 드시기 좋게 잘라놨습니다. 너무 바삭 말리지 마시고요. 간 말랑말랑하게 말려서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1kg 말리니까 요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려서 냉장고 넣어놓고 드시고요. 좀 너무 바삭 말렸거든요. 물 끓여 드시거나 하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랑 섞어서 물을 끓여 드세요. 보리차나 뭐 다른 구수한 맛 있죠. 둥글레나 이런 거 섞어서 끓여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그냥 해 먹어보니까 단맛은 다 없어지고 맛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1kg인데 이거는 더 바삭 말리니까 양이 요거에 반밖에 안 됩니다. 요것도 1kg, 요것도 1kg입니다. 이제 소독된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주겠습니다. 자, 이것도 소독한 뚜껑을 덮어놓으면 돼요. 구지뽕 잼이 다 됐습니다. 오늘 총 3kg를 샀거든요. 자, 1kg는 잼을 만들고요. 곶감처럼 약간 말랑말랑하게 말려서 그냥 먹고요. 이건 냉동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구지뽕 바삭 말렸습니다. 물 끓여 드시든지 하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얼려서 이거는 또 갈아서 또 먹으면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얼려봤습니다. 이렇게 잼 또 얼려서 갈아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랑하게 곶감처럼 말리는 거 하고요. 여기 제일 맛있어요. 자, 이렇게 바삭 말린 것. 자, 건강한 구지뽕 먹는 법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병은요 한 5분만 이렇게 끓이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수증기가 날아가서 빨리 잘 마르거든요. 이렇게 말려주시면 됩니다. 병 소독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